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이번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요즘에 농어촌 기계 관련 교통사고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5월에 발생 빈도가 높고요. 특히 일 끝나고 돌아오는 일몰 시간 이후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네, 이 농촌 도로에서는요, 사실 뭐 일몰 시간, 저녁 시간에 가로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뒷차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뒷면에 형광 반사판을 다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항상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우리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스스로의 안전 저희 챙겨야겠습니다. 여섯 시내 고향도 촬영 현장에서 안전하게 촬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푸근한 마을로 구경 떠나보겠습니다. 최국 씨.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어찌나 깊은 산 속에 있는지 찾아가는 길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경북 경주로 떠나보시죠. 오늘은 버스를 타고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따봉 마을 가면 되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따봉 마을 찾아가는데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산길인데요. 산길이요? 예, 산길이로. 저 원래는 버스가 안 다니긴 해. 버스 안 다녀요? 안 다니지요. 지금 필요한 건 뭐? 바로 튼튼한 제 다리죠. 걷고 걷고 또 걸어 올라갔습니다. 맨날 가는 데마다 왜? 그렇게 한 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마을 이름이 진짜 따봉이에요? 아니죠. 경북 경주시 산내면 따봉마을입니다. 이름처럼 수십 개의 산봉우리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요. 수려한 산세 속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 속에 벚꽃나무가 있네. 그건 뭐 해요? 술 같았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낮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냥 벚꽃 구경 좀 하고 있는데 왜? 그거 벚꽃 아닙니다. 체리예요. 체리요? 예예. 아, 이게 체리예요? 예, 체리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 구경 좀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근데? 아, 여기는 제가 농사 짓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농사를 짓세요? 여기 지금 다 이거 그냥 산인데요, 산. 속에 보면 다 제가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제한테는 농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농법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연농법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경쟁하면서 키워나가는 농사법입니다. 덩굴이 지금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저희 덩굴이 막 예. 감겨 있네요. 이 덩굴이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라오고, 이 체리나무도 이 자연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 덩굴과 경쟁하고, 풀과 경쟁을 하면서 자연 상태를 키우는 거예요. 도태되면 죽는 것이고, 사모아야지 살아남아야 열매를 자연의 맺고. 산물이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이랑 똑같죠? 자연농법으로 키우고 있는 작물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자, 이게 남자한테 정말 좋다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예, 요 지금 열매가 달렸죠? 남자한테 그렇죠. 이제 정말 좋은데. 요게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나가 뭐 빨갛게 태어날 익죠. 방법이 뭐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리, 산수유,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참죽, 개두릅 등등 한 15종 정도. 좋은 건다 어떻게 보면 키우시는 이 산을 이제 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거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다 두릅이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 자연농법에 이거 뭔데요? 이거 두릅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야, 이게 자연농법으로. 아, 따가워! 따가워! 오, 자연농법으로. 이게 결국 자연이 준 선물이군요.